시초가의 이 종목,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 종목들 리뷰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김영재 이사의 지난 종목들입니다. 7월 14일에 진입했던 TY홀딩스 현재 편입 이후에 목표가 38,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수익률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넷마블 살펴보겠습니다. 143,500원에 편입을 해서요. 수익률 1.39%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편입했던 유니드 살펴보시면 현재 수익률 4.92%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유니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급등한 다음에 이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시초가 포함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은 좀 상승한 척하다가 다시 좀 이격도 축소 과정을 거치면서 기관 매도세가 좀 많이 추세였는데 반면에 외국인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도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는데 기존 투자 포인트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유주 전략 유지하지만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봤을 때 요즘 화학 업종이 약간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손절가를 확실히 좀 지키는 방향으로 해서 보유주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58,000원, 손절가는 105,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유니드 보유 전략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공략해 볼 만한 그 종목들 섹터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섹터는 음식료 업종 섹터인데요. 사실 올해 성장이 좀 실적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실적이 다시 재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특징과 주요 포인트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그 경기 방어 업종인데요. 작년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놀라운 실적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콕,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식료품 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코로나19 피해를 본 뭐 주류 업체들, 그다음에 뭐 단체급식 관련 이런 음식료 업종 내 종목들을 좀 제외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직전 연도 대비 20에서 30%, 뭐 많게는 100% 가까이 이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하였고 작년 2, 3분기 역시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곡물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해서 재료비 부담이 늘었고 또 운송 비용 역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원가 상승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래서 성장률 측면에서 또 지난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가 있어서 이번 그 전반적인 2분기 실적은 소폭 좀 역성장하는 소폭 마이너스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름 특수를 기대했었던 음료나 주류 관련 종목들 역시 코로나19가 재창궐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기대했던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부진은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일단 가격이 지금 상승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통해서 지금 판가 그러니까 원재료 단가 상승 부담을 좀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라면 같은 경우는 오뚜기가 13년 만에 지금 가격을 평균 11.9% 인상했고 또 제과 부분에서 해태제과가 가격을 8년 만에 한 평균 10.8%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면을 볼 때는 일단은 가격이 상승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뭐 계속 1년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곡물 가격 지수가 6월 달 말에 기준으로 2.5% 좀 하락했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그런 수급에 대해서도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은 생산량은 1.7% 증가, 근데 소비는 지금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수급이 조금 안정화되는 측면으로 지금 갈 것 같아서 원가가 지금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실 시장 자체도 지금 현재 뚜렷한 주도 업종이 없는 건데 경기 방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는 점도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7월 하반기인 15일부터 어제까지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약 한 3,5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음식료 업종을 1,100억 순매수하면서 전체 순매수 구매액의 3분의 1 정도를 음식료 업종에서 지금 기관들이 순매수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집중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참고로 이 기간 중에 대표적으로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이 CJ제일제당 660억, 농심 380억, 오뚜기 106억, 그다음에 재상 67억 원, 그다음에 삼양 50억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음식료 관련해서 뭐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곡물 가격은 안정화가 되면서 이게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참 많이 나왔었죠. 아까 뭐 몇 가지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그 가운데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심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심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그다지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수급 상황도 양호해서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농심도 지금 오뚜기처럼 라면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 지금 8월 16일부터 4년 8개월 만에 평균 6.8%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라면 가격을 인상한 오뚜기의 경우 라면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 정도 되는데, 농심은 비중이 79%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는 농심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격 인상과 관련한 증권사의 보고서를 좀 역으로 추산 좀 해보면, 이번에 가격 인상을 통해서 농심의 영업이익은 연간 최소 300억 이상이 인상될 것 같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수준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실적이 현재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데 이번에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에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과 수급 좀 살펴보면, 일단 내년 가격 인상을 전제로 해서 지금 실적 추정한 걸 대비로 보면 현재 주가는 한 PR 14배 정도 수준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3개년 평균 PER이 농심의 경우 한 19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부분도 지금 미국 2공장이 올해 말에 또 완공된다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해외 매출 비중 증가세를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최근 3개월간 기간이 36만 주를 좀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최근 1개월만 보면 순매수로 좀 전환해서 사실 현재 그 한 달 동안 단기적으로 보면 양호한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면 목표 주가는 지난해 고점 수준인 한 40만 원을 1차 목표 주가로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현재가의 한 8% 마이너스 수준인 30만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인상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 농심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 30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